어떤 거에 뭐든지 다 본인 위주의 이유가 다 있어요. 엄마한테 그것도 뭐 다 있어요. 장난감이랑 어지러질 수 있죠. 근데 빨래 빠는 거나 기저귀나 이런 거는 너무 치명타요, 지금. 지금 아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내한테 꼭 바라는 점이라든가. 실은 5월 4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갖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갖고 많이 힘드시겠다. 일을 들어가는데 일이 안 되더라고. 근데 안 되는데 집은 계속 그냥 그렇게 있는 상태니까. 집에 딱 왔는데도 집은 계속 그렇게 어지럽고. 예, 제 마음대로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막 화가 막 차오르고 이러니까 못 참겠더라고. 뭐 기본적인 청소나 정리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뭐 아주 깔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쉴 공간이 없죠. 뭔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진짜. 순간적으로 좀. 지금 처음 들으셨나 봐요. 남편은 표현을 뭐 안 하셔서 모르셨나 본데. 힘든 건 알고 있었어요. 고민인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우시는 거예요? 미안해서?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속상하니까. 아, 어머니 속상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해서 눈물까지 흘릴 정도면 남편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를 살펴주고 그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인 거죠. 근데 아내는 말만 했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잖아요. 이렇게 착한 남편이 욱할 정도면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연을 보내줘요. 예. 저도 이제 사연 냈다는 얘기를 듣고 아 많이 힘들었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정리를 하고 움직이고 노력을 할게. 미안해.